부화가 어쩌면 이렇게 잘 어울리는지요. 늘 먹는 장어지만 이렇게 먹으니 참 새롭습니다. 이것도 뭔 소스라고? 우리가 해 먹을 때는 항상 국만 끓여서 먹고 이렇게 먹을 줄 알았더만 오늘 이렇게 요리를 해놔둔 게 유자 향이 나오고요. 또 모든 맛이 담백하니 맛있는 맛이 참 여러 가지로 맛있는 맛이 납니다. 마을을 일으키고 살아갈 힘을 주었던 갯장어의 전설은 바다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을 낳았고 그 사람들은 새로운 음식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. 오늘 고흥에는 또 다른 갯장어의 전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. 남도의 끝자락, 가장 궁벽한 땅에서 삶을 일궈왔던 이 고흥 사람들. 이곳 사람에게 갯장어는 단지 밥상에 올라가는 음식이 아니라 거친 갯벌을 일구고 또 바다와 싸우고 그러면서 자식들을 키우며 살아갈 힘을 주는 희망이 아닌가 싶습니다. 네, 오늘 여러분의 밥상은 어떻습니까?